되는 건가? 되는 거죠? 안녕. 받아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이게 위버스는 살짝 그 댓글이 살짝 크리다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뭐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누르면 잘 보이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맛있겠다 귤. 귤 드세요. 귤 먹어. 어떤 모양으로 까냐고요? 원래 아래로 이렇게 까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버스 제 첫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거 필터 있어서 한번 사용해봤는데 얼굴이 너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쵸? 얼굴이 좀 너무 날아가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지금 집인데 오늘 오전에 그 잠깐 나갔다 왔는데 오늘 휴차여가지고 비닐을 쓰고 나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자국이 나고 머리가 눌려가지고 비닐을 안 쓸 수가 없었네. 비니 안 쓰고 방송하고 싶었는데 물려가지고 안 쓸 수가 없었네. 아 그리고 이거 여기 밑에서부터 까먹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또 까먹는 이렇게 까먹는 거 아니야? 예쁘게 까는 방법 있어요? 저 지금 엉망진창 와장창 그냥 후두두두둑.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전 열심히 지내요. 힘들어. 저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렸어요? 언니 거기 몇 시야? 8시 28분이에요. 언니 슈퐁파예요? 팥퐁파예요? 팝! 뭐야, 누가 나를 팔로우 하기 시작했대. 이게 이렇게 알림이 뜨는구나. 위버스에 사진 올려줘요. 제 진짜 사진이 요즘에 진짜 뻥안 치고 진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계속 촬영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휴차 때는 여기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대본도 외워야 되고 집 밖에 안 나가는데 촬영할 때는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간호사여서 안에 세트장이랑 그뭐 간호복 이런 게 아직 오픈이 안 돼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왜 라이브를 했냐면 위버스로 옮기고 빨리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이 1월 초에 끝내는 게 목표인데 막바지다 보니까 진짜 일정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휴차인데 오늘 지나면 저는 없어요. 1월 1일 하루시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인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켜봤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까지 위버스로 옮겼는데 또 인사도 한 번도 못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고 일찍 잘 거예요. 원래 제가 늦게 켰잖아요, 방송을. 근데 오늘 일찍 자야 되기 크리스마스 때뭐 하냐고요? 촬영합니다. 2부 때뭐 하냐고요? 촬영합니다. 31일 날뭐 하냐고요? 촬영합니다. 너무 행복해. 위버스에 댓글 남겨주세요. 위버스에 댓글 아직 제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요. 아, 댓글도 남길 수 있구나.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소통 위주여서 제 팬분이시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걸 못해요. SNS도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한 거라 제가 조금 그런 거에 좀, 뭐야, 단어도 생각 안 나네. 성에 안 차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라이브를 대신 자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발 소속사 매니저 신문물 좀, 신문물이 뭔데요? 너무 춥죠? 너무 추워. 지금 야외 촬영, 진짜, 야외 촬영 한몇번 많이 남았거든요? 6번인가요? 6번 남았거든요? 진짜 하기 싫어요. 세트에서 촬영하고 싶어. 세트에서 너무 추워. 오늘의 TMI, 오늘 TMI는 제가 몇달 만에 운동을 하러 가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와, 난 정말 큰일이 났다. 이거 끝나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진짜 못 가겠다고 문자할까? 고민 엄청 했거든요. 제가 요즘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진짜 선생님한테 아프다고 할까? 아니야, 그냥 이시직후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오늘 못 가겠습니다 할까? 하다가 이겨낸 내 자신이 너무 뿌듯했다. 언니는 오렌지를 좋아해요. 나는 언니를 좋아해요. 고마워요. 언니 요즘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니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못 먹었어요. 언니도 사람이네요. 아침에 일어나는 걸 벌떡벌떡 잘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건강한 건데. 아니, 근데 피곤한데 아침에 안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다 똑같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진짜.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딱 현장 도착하면 기운이 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내 문제는. 현장 가가지고 또막 하면서 기운이 나. 그래서 막 열심히 해. 핫팩이랑 따뜻한 물, 아 그럼요. 핫팩을 아주 중무장하게 다 붙이고,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다 붙이고. 언니 솔직히 말해요, 다 쓰면 좀. 아, 저 이제 우리 현장에서 그 얘기하는데 스태프들이랑 이제 내년에 다두 살씩 어려진다고. 여러분들도 다두 살씩 어려지겠네요. 뭐라고요? 와방 귀엽대. 와, 와방 진짜 오랜만이다. 와방. 오늘은 오랜만에 편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이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필터가 너무 센가? 체력도 두 살치 좋아질까요? 마음은 젊어지지 않을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20대에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편지를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여러분. 아니,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어. 내가 북마크를 진짜 잘 해놨어.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찾아놨어. 내가 북마크를 많이 해놨는데. 이거는 헤레팬이 써주신 것 같아요. 저희 뽀르테 팬카페로 투보로 써주신 건데, 안녕하세요, 박보영 언니.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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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매일 또는 매주 당신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당신이 언젠가 브이로그를 했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나잘 알. 우리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단지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만이 아니길 바랍니다, 언니. 응? 우리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단지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만이 아니길 바랍니다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또 차기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그쵸? 아무튼 잘 지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뽀르테 후면 우리는 당신에게 행복을 줄 것입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아니, 제가 그 차기자 이게 바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다른 어떠한 프로젝트를 볼수 있는 그런 제 컨디션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지금 꼭그 뭐야,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막바지를 달리고 있고, 네, 여력이 안 돼요.
정말 뭐랄까 글도 사실은 다 잘, 그러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쉬고 싶은데 길게 쉬고 싶은 건 아니고 일단은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저도 그 새로운 대본들과 시나리오를 정말 열린 마음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살짝 요만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 진짜 한 달만, 한 달만. 이제 끝나잖아요. 너무 춥잖아요. 집에서 따뜻하게 보낼 거고요. 아무것도 안할 거고, 알람을 끄고, 난 정말 아침형 인간을 안할 거고. 난 정말 아무도 날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날 찾을 수 없을 거야. 전 꽁꽁 숨어버릴 거예요. 정말 먹고 자고를 계속할 거고, 난 집에서 겨울잠을 잘 거고, 난 아니 우주랑 태양이 당연히 놀아야 돼. 당연히 놀아야지. 야, 나 근데 어차피 작품이 끝나면 저는 한 일주일은 끙끙 앓아눕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한 일주일은 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회복이 되면 이제 또 일을 또 해야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들죠. 저는 한 노는 것도 한달 지나면은 아 이래야 되는데 아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진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 아, 그니까, 브이로그, 아, 근데 진짜 브이로그 너무 어려울 것 같던데? 9월 23일 편지예요. 너무 늦었죠? 답장이? 언니는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미안해. 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 답장이 너무 늦었어. 미안해. 많이 늦었죠. 우와, 근데 위버스가 이 댓글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다. 예전에는 제가 말을 하면 그 조금 텀이 있어서 한참 뒤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하고 딱 보면 바로 내가 말한 거에 피드백이 있다. 오, 신기하다. 유버스가 진짜 빠른가 봐요, 빠르기는. 예전 조금 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대답들을 제가 조금 늦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바로바로 오니까.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18 여고생 유땡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에 언니께 편지를 쓰고 싶어져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주말에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려고 광명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차가운 초가을 저녁 서울의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서 있어요. 벌써 가을이 왔네요. 올해 봄이 시작할 무렵 벚꽃과 수많은 봄꽃들은 피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시들어 버렸는데요. 다시 꽃은 필까? 내가 예쁘고 귀한 꽃을 피울 수는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자책도 많이 했었어요. 꽃이 떨어지고 초록잎에 잎사귀들이 생기기 시작한 저의 18의 여름이 시작되고 저도 조금씩 다시 활짝 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 다쳤던 것들도 아물기 시작했기에 말이죠. 그리고 지금 초록잎의 잎사귀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저녁바람이 쌀쌀해지는 초가을 저는 다시 다음 봄을 위해 조금 이른 준비를 천천히 시작하려고 해요. 내년이면 고3이니 수시로 대학도 가야 하고 완창이라는 큰 공연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로 열고 저는 판소리 전공입니다. 언니, 가을이 오는 이 시점에 무엇을 하고 계세요? 가을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올 봄에 많이 힘드셨구나.
근데 판소리를 전공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말하는 완창이라는 큰 공연,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제 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본인이 너무 잘 알다시피 다시 조금씩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는 너무 예쁜 것 같아. 내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다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마음이 아픈 게 마음이 다쳤던 것들이 아물기 하기 전이 아니고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다. 다쳤던 마음이 아물기 시작해서. 내면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 너무 멋있다. 나도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공감도 너무 많이 되고, 그리고 저도 빨리 상처를 아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다른 걸 시작할 수 있으니까. 고3 준비하는 게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열심히 잘 노력해서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귀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저는 가을 맞이할 준비도 없이 온몸으로 현장에서 가을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을을 맞이할 준비도 없이 막 지나다 보니까 와, 여름, 와! 이랬다가 벌써 가을? 가을이 벌써 촥! 가을? 이렇게 빨리? 벌써? 그랬는데 가을이 바로 지나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을 벌써? 와, 너무 좋아. 가? 약간 이런 느낌. 벌써 가? 아니야, 안 돼. 겨울이 안녕. 난널 아직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너무 짧죠? 너무 짧아. 아, 이거는 내가 읽을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쓰는 프롬 보영이라는 데다 글을 올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 이 친구가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때에 또 편지를 써줬어요. 너무 예쁘게 한다.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이 시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가을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가을은 떠날 준비가 다 되었나 싶고, 아직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겨울은 다가올 준비가 다 되었나 싶어요. 뭔가 섭섭한 올해의 연말인 것 같아요. 왜, 한 번뿐인 18 너무 힘들었었대. 아니야, 그렇지만, 19대, 20살 때 생각해보면, 18대 참 힘들었지만, 그게 다 내가 성장하는 모든 것의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분명히. 난 그렇게 생각해. 저도 뭐, 와, 진짜 너무 힘들기만 한한 해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힘들었던 순간이 다 자양분이 돼서, 내가 진짜, 진짜, 진짜 요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지금 너무 춥잖아요. 겨울도 너무 춥고. 근데 봄이 오잖아. 그쵸?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지금,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도, 이게 끝은 있다. 끝은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 끝나고, 그때 힘들어도 조금
조금만 더 힘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거라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그 힘들어도 여기서 막 아, 나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생각.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좀난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또 겨울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러면 성장이 없을걸? 그러면 좋은 일이 좋은 건지 잘 모르잖아. 감사함도 모르고. 그쵸? 맞아. 시간이 지나면 아쉬움이 항상 남잖아. 그 제가 이 드라마를 하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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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 건 마음을 잘 보살펴야겠다. 정말로.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잘 들여다보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구나.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 스스로가 아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했어요. 정신아, 이거 드라마를 하면서 깨달은 것도 너무 많고, 나는 이 작품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나한테 의미가 좀클것 같아. 건강을 돌봐, 언니. 나도 많이 돌볼게. 너도 건강을 많이 돌봤으면 좋겠어. 맞아, 그 가을 냄새, 겨울 냄새 이런 거 되게 좋지 않아요? 뭔가 오늘 말 엄청 잘해서 어색하다. 저말 두서 없이 했어요. 지금 퇴근한다고요? 정말? 정신아, 스포 해달라고요? 안 돼. 보셔야죠, 나오면. 누나, 한국은 춥나? 아유, 많이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얼굴이 얼어요. 콧뉴 기다리다 못 빠질, 저도 살짝. 조금 빠졌는데 금방 오겠죠? 올 거예요. 또 우리 저기가 또 이 노래도 내가 우리 응원하는 음원이 나왔던데. 제가 지금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진짜 하나도 못 보고 있거든요. 방송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보고. 근데 이 클립만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다 나오더라고요. 영지 씨랑 PH1이랑. 빼빼로 하나 먹을까? 잠깐만.
갑자기야 멈췄었어. 웃긴 거 봤어요. 사랑 고백. 영지, 내가 많이 좋아해. 응원해. 화이팅. 언니 진짜 사랑해요. 언니는요? 저도요.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는데 지금은 새내기를 잘 보냈습니다. 사랑하고 응원해. 와, 우리 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만. 언니 이 사이에 낀 아몬드도 귀여울 듯. 내가 그걸로 놀릴까봐 안쪽으로 먹고 있는 거 보여요? 앞니로 안 먹고 어금니로 먹고 있다고? 내가 또 그걸로 놀릴까봐. 진심 없는 사랑. 안 되겠다. 내 아이의 이런 진심을 왜곡하고 기분이 상해서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다. 참, 내 사랑이 진심이 없다고요? 와, 이거 은근히 버리냐고? 왜 이거 은근히 버려? 이거 못 구워. 진짜 웃긴다. 아, 삿대질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웃기시네요? 진짜 웃겨. 너무 웃겨. 아니거든요? 아니 이렇게 내 진심을 자꾸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할 거면은 진짜. 와 대박. 땅바닥에 안 떨어지고 여기 제 식탁이에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 왜 먹니? 언니 목소리 엄청 컸어요. 미안해요. 이거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어요?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아 너무 웃겨. 아니 식탁이 식탁. 목소리 떨린대. 나 지금 흥분했어. 아니 어떻게 나의 진심을. 왜 그래 그러지 마. 저기 외국 팬분들 오해하시겠어. 오해하시겠잖아. 왜 그래 정말. 아 정말. 땀나네. 아, 부들부들. 네?
아, 이거 빼빼로, 이거 빼빼로 그때 받은 건데 다못 먹어가지고 아직도 남아있어. 많이 남아있어. 빼빼로. 너무 많아. 아랍소녀입니다. 안녕. 동생 많이 좋아요. 아, 동생? 오케이, 언니 고마워요. 하나만 던져주라고 모니터에. 아, 저도 못 먹을 거면서. 맛있게 드세요. 옴뇸뇸뇸. 어유, 꼬다리까지 잘 먹었다. 아랍어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나 한국 사람. 아,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건 그게 문제야. 따면 먹게 되는 게 문제야. 머리 염색하고 싶은데 이거 뭐냐고요? 이건 콘크리트 때 까만색으로 염색하고 빠진 거예요. 아, 이거 눌려가지고 보여줄 수 없네. 여기 위에는 제 머리색인데, 여기가 이만큼은 내 머리색일 텐데, 제가 머리가 조금 밝아요. 근데 지금 머리, 아, 지금 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 이제 지금 진짜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들어봐요. 여러분, 나 진짜 나 물어볼 거 있어요. 잘 들어봐요. 나 진짜 너무 고민인데. 지금 이거 정신화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겠어요. 변화를 줘야 되겠어? 근데 내가 변화를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별로 없어요. 머리를 파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앞머리를 자를 것인가. 나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될것 같거든요. 난 정말 나에게 뭔가를 해야 돼. 지금 끝나고 뭔가 그 변화를 줘야 돼. 네. 앞머리를 자를 것인지, 머리를 조금 파마를 해볼 것인지. 파마? 앞머리? 앞머리? 단발? 단발! 아직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긴지 얼마 안 됐어. 단발? 단발? 아, 단발! 둘 다? 둘 다는 안 돼. 아, 근데 제가 파마가 안될 수도 있어요.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그때 머리를 막, 하여튼 그 작품 겹치는 바람에 머리를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파마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 정신화 때 살짝 파마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파마약을 대니까 머리가 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마를 못 했는데 조금 건강해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원장님한테 한번 이거 파마해도 되나요? 이렇게 살짝 물어보려고 하는데 앞머리 이거 답 적느라고? 아니, 아니, 그니까. 이렇게 한번. 앞머리. 앞머리 자를까? 자르지 말까? 와, 진짜 미칠 것 같아, 지금. 막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아, 파마 해야겠다. 이러고 또 저녁에 밥 먹으면서, 아니, 아니, 앞머리 자를 거야. 진짜 제일 지금 고민이에요, 여러분. 나 근데 뭘 해야 돼? 나뭘 하긴 해야 돼. 처피뱅? 막 여기 눈썹 보이게? 어울릴까? 그거 해보려면은 가발을 사가지고 해보라던데. 여기 눈썹 보이는 거 말하는 거죠. 앞머리. 눈썹 보이는 앞머리. 짧은 거.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삭발은 안 돼요. 네, 죄송해요. 어차피 하고 싶은 거할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물어보지 말까? 물어보지 말까? 알았어. 난 그냥 너네는 어떤 생각을 하나? 뭐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좀 들어주려고 한 건데. 뭐 그렇게 뭐 네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뭐
뭐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그럼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알았어요. 머리는 제가 알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야, 안 삐졌어. 아니야, 아니야. 나 쿨해. 안 삐졌어. 이제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야. 그렇게 귀찮아하는지 몰랐네.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 건드릴 거예요. 안 삐졌다니까요? 제가요? 농담입니다. 그거 팬카페에다가 그거 올려볼까? 그 투표할 수 있는 거? 그거? 이거 왜 그러지? 투표할 수 있는 거 그거 올려볼까? 앞머리 단발이래. 어우, 누가 단발하라 그래가지고. 앞머리랑 파마랑 투표 올려봐야겠다. 투보 더 읽어주세요. 아, 맞다. 우리 투보 읽고 있었지? 고영 누나, 안녕하세요. 엔땡이에요. 잘 지내시죠? 지금 부산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영화 모임에 제출할 글을 쓰기 위해 늦은 시간 노트북을 잡고 있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라도 쓸까 해요. 안 되는 날은 다른 걸 해봐야지. 저는 예전에 온라인 편지를 선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온라인이 주는 기술의 편리함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릴 수 있고 조회수도 볼수 있고 무엇보다 온라인 편지는 덜 진지해진달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편지는 진지한 형식으로 생각되고 저 역시도 진지할 때만 글을 쓰는 사람이라 손편지를 쓸 때마다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데 온라인으로 편지를 쓸 때는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곤 해요.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손편지를 쓸 때는 글씨를 날렸을까봐 샤프를 꽉 쥐고 조심조심 써내려가지만 온라인은 글씨를 입력하면 정확히 작성도 되고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쓰는 거죠. 저는 아날로그를 좋아하지만 때론 덜 진지한 태도로 온라인 편지를 써야겠다고 한번 다짐해 봅니다. 편지 내용은 없고 대뜸 편지 쓰는 행위에 대해 긴 이야기를 꺼냈는데 사실 저도 최근에 아는 분에게 손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으니까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팬분들에게 편지를 받는 누나 생각도 떠오르더라고요. 살짝 부럽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받으시다니 하면서 말이죠.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런데 편지를 보낸 분에게 답장을 하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응? 편지를 받는 것만큼이나 보내는 경험도 특별했거든요. 편지를 보내도 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아쉬운 만큼 편지를 받아도 답할 수 없는 사람의 아쉬움도 크다는 것을 새삼 느낀 거죠. 보영 누나도 답장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 여러 이유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누나가 V앱에서 편지를 읽어주신 것은 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나름의 방식으로 답을 보내기 위한 보영님 자신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들의 관계가 더 특별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어요. 똑같은 글, 똑같은 사진, 똑같은 동영상, 똑같은 내용을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그 자체로 독특하고, 대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독특하고 소중한 경험이겠죠. 저는 한달 전에 부국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처음 보영 누나를 본 순간도 부국제여서 그런가 유독 애착이 가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정상화된 영화제여서 더 좋았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영화를 추천해 주셨어요. 기회가 된다면 종종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하거나 영화에 대해 쓴 글을 편지로 함께 보내도 될까요? 제 취향 공유하고 소개하는 삶의 소박한 재미라 투표해 주세요. 전 너무 좋아요. 제가 이미 투표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 요즘에 진짜 내가 너무 책도 못 읽고 영화도 못 보고 너무 아무것도 못 봐서 이거 끝나면 진짜 1일 1영화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저의 취향이라는 게 있어서 보는 것만 보고 보는 것만 읽는 것만 읽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아, 나도 한번 이거 별로 내 취향은 아니지만 시도해 봐야겠다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다 한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 이게 사실 편지를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답장을 다 해드릴 순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가끔씩 랜덤으로 답장을 써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거 라이브 할때 여러분들이 싫다고 안 해주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건 싫다고 해도 할 거야. 책 읽는 것도 싫다고 하고. 글 다들 너무 잘 쓰죠. 진짜 그 무슨 편지 다 너무 잘 써. 그 매일매일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뭐 했는지 그런 일상. 그리고 요리하는 저의 팬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한세분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잘 하고 있나 걱정도 되고. 자유토크에 뭐 올랐나 볼까? 배우님, 위버스 등장, 어서 갑시다. 보고 있구나. 손편지는 저희 회사 BH 엔터테인먼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써주실 거면 다음에 있는 팬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여기에 팬분들이 남길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언니는 웃기는 사람이구나. 아, 일기 안 썼다. 와, 요즘 너무 피곤해서 일기를 안 썼네. 오늘 일기 쓰고 자야겠다. 일기 너무 안 썼네. 이제 9시니까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고 내일 촬영할 것들 대본도 한 번씩 보고 일기를 쓰고 빨리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2023년 다이어리 샀어요? 유퀴즈를 보시고 일기장을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제가 자주 애용하던 일기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퀴즈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보내주셨어요. 잘 쓰겠습니다. 법칙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쓰겠습니다. 일기 열심히 쓰겠습니다. 2023년에도 고맙습니다. 제 댓글은 안 읽어주시네요. 모닝콜 해주세요. 아 이거 나와라.
나와라. 지금 제가 되게 눈을 못생기게 뜨고 이렇게 있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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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게 댓글을 제가 여러분 걸 위에 올라간 걸 읽으려고 내리면 멈춰요. 건들면 안 되겠다. 아까는 안 멈췄는데. 이제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좀 이른감이 있지만 2022년 12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촬영장에서 열심히 열심히 한 해를 마무리해보고 2023년 새해도 촬영하는 걸 열심히 하겠지만 힘을 내서 마무리를 잘하고 다음 라이브 때는 먹고 자고 한 아주 그냥 통글통글하고 아주 기름이 반짝반짝한 얼굴로 다시 라이브를 해볼게요. 그 전까지는 지금 스케줄이 너무 매일매일이라 가지고 늦게 끝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 우리 마무리 잘 해봅시다. 겨우 40분 만에 그만하시다니. 50분이에요. 그리고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진짜요. 나도 새벽에 여러분들이랑 그 새벽 감성으로 한 1시간, 2시간 수다 떨고 싶거든요. 나에겐 할 일이 있어. 나에게 할 일이 있어. 알았죠? 엄청 일찍 자냐고요? 나도 일찍 자고 싶지 않은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돼요. 아무튼 저의 위버스 첫 라이브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위버스 이거 좀 이제 좀 근데 비슷해서 어렵진 않네요. 다음에 또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빨라서 너무 좋다. 언니, 나중에 데이트하자. 이게 데이트지, 뭐. 그러면 또 연락할게요. 우리 또 만나서 수다 떨어요. 그럼, 안녕. 안녕. 언니, 잘 자. 맞다. 진짜 유퀴즈에 GOD 오빠들 나온 거 보고 와 진짜 콘서트 못간게 너무 또 해줘요 제발 그럼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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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종료를 여기서 해야 되는구나 안녕